진심인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인우 씨는 회에는 진심이잖아요. 먹을 거에 진심이야. 진심이죠. 먹을 거에 진심이잖아. 진심을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를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탁 이제 내비쳤을 때 그걸 약간 비아냥거린다. 진심이 아니라 약간 농담으로 그냥 넘겨버린다. 이러면은 사람이 뭔가 내가 진심을 담았을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약간 심상하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 뭐 비단 이게 뭐 소소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직업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뭔가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거를 이제 진심으로 맞아요. 이제 대해주는 게 예의지 않나. 맞아요. 라는 얘기죠. 그게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사람이 그 뭐 좀 장난도 칠 수 있고 친해지면은 뭐 얼마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가볍게 서로 이렇게 뭐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뭐랄까 맺고 끊음의 그런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를 들면은 농담을 할 때는 정말 격이 없이 농담을 하다가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존중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걸 리스펙 딱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거를 해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항상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리스펙에 대한 장난이거든요. 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상대방의 진심 담겨 있느냐 없느냐의 그렇습니다. 차이지 않을까. 네. 이게 뭐 저는 항상 먹을 거에 진심. 아 그럼요. 떠드는 거에 진심. 그렇죠. 진심을 담아서 떠들죠. 아이 그렇네. 네. 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 그렇습니다. 진심입니다. 아 진짜 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 계속 일만 하고 있어. 계속 멀어져. 그러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일이 늘더라고. 다양한 의미로 그렇죠. 일이 늘더라고. 아 맞죠. 아 죽겠어요. 아 쉬기 위해서 집을 사는 건데 집에 못 들어가. 집에 안 가. 못 가 못 가. 집에 못 가는 거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지금 작업실 굉장히 추운 이런 상황에서 아 지금 굉장히 추워. 테라스 영하 15도 아 그리고 그 거실 0도 아 그리고 이제 작업실 방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20도 아 그라데이션이 엄청 나잖아요. 아, 네. 어마어마하다. 네, 그래갖고 지금 간격이 35도 차이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니죠. 그래서 작업실에서 자기 위해서는 진짜 세팅을 정말 아 잘해놓고 라지에 다 딱 허리 관리 잘하세요. 네, 저 그래갖고 매트도 이번에 새로 샀어요. 잘했네. 좀 두꺼운 매트로. 내가 잘했네. 매트를 사면서 매트를 딱 받아들었는데 되게 크고 좋은 매트가 온 거야. 현타가 오더라고. 작업실에 내가 이걸 결국에는 안 사야지 안 사야지.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타협을 했던 건 라꾸라꾸를 안 사는 거였어. 맞아요. 라꾸라꾸 사면 안 돼. 라꾸라꾸를 안 사는 거였고 그리고 이게 엄청 낮아서 그렇지 편하기는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두꺼운 매트가 맞아요. 라꾸라꾸는 좀 그 예, 쿠션감이 좀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어떤 뭐 회사에 지원하실 때 그 회사에 이제 라꾸라꾸가 있고 샤워실이 있고 이러면 도망가서 도망가야 돼. 그 회사는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네, 그 뭐 그리고 탕비실에 그 과자랑 그 커피류의 이런 음료 말고 그 햇반이랑 아, 먹을 컵밥, 거. 라면 이런 게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복지가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갈아 넣어야 하는 회사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내가 어디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러고 있는 거니까 할 말 없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 일에 진심인 건 좋은데 그렇죠. 어디까지나 건강을 챙기면서 잘하시고 본인에게도 진심이길 그렇습니다. 본인의 건강에도 본인의 안위에도 진심이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또 기타의 진심인 브랜드 콜트의 그렇죠. 어쿠스틱 기타 코어 시리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성비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콜트인데 그게 이번에 저희가 스쿼드를 하면서 그 왕중왕전에서 확실히 그게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 했었는데 스쿼드로 딱 분리를 하고 나니까 사운드 쪽에는 아예 콜트는 없어요. 없는데 가성비 쪽에는 콜트가 엄청나게 많이 포진해 있는 거야. 가성비 점수를 딱 세워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우리가 그 기타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에서
각자의 그런 장점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고, 그 시스템에서 가성비 쪽에서 가장 큰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는 역시나 콜트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좀 결과로 이번에 많이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콜트는 약간 우리가 야, 이 가격에 이런 기타를 어떻게 만들지? 라는 얘기를 가장 오랫동안 제일 많이 해왔던 브랜드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아래쪽에는 노하우가 뭐 쌓일 만큼 쌓여서 넘치는 브랜드죠. 자, 코어 시리즈는 예전에 저희가 2020년도에 OC 모델로 했었어요. OM 바디 컷어웨이 모델로 했었는데, 여기 이제 코어 시리즈 자체가 좀 나름대로 반응이 좋았어서 추가가 됐습니다. DC, 드레드너 컷어웨이에 그리고 GAC,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까지 OM 바디의 드레드넛과 그랜드 오디토리움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건 신제품이죠. 네, 2022 코어 시리즈의 뉴 라인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올 마호가니 모델이네요. 오늘은 56만원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같은 코어 시리즈의 GA입니다. 네, 그랜드 오디토리움. 이거는 블랙우드 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호가니와 블랙우드의 사운드 차이, 그리고 또 드레드넛과 그랜드 오디토리움의 이런 바디 사이즈에서 오는 사운드 성향 차이,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6만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비싸요. 다음 시간에 60만원 목재 차이겠죠. 자, 56만원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3.5cm, 무게는 1.75kg, 두께는 118mm, 구프레 뒤뚤레는 74mm입니다 드레드넛 컷어웨이 쉐입이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상판에 솔리드 마호가니 측구판, 56만원의 올솔이죠. 피니쉬는 오픈포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 지금 거의 피니쉬가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엄청 메타죠. 네, 그냥 무광 같은 느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넥은 마호가니 역시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블랙노브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뉴인 본넛의 새들이고요.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5방콜, 스케일 길이 643mm, 20프렛에 피쉬맨 소니코어 픽업 들어가 있고 5방콜 브릿지입니다. 약간 스트로크 전용, 스트럼 전용으로 나온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연주감이 엄청 편해요. 진짜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진짜.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바닥에 깔려 있는 이렇게 노래를 딱 틀었을 때 원래 깔려 있는 소리. 맞아요. 같은 느낌이죠. 아, 이거는 좀 좋은데. 너무 자연스럽고 괜찮은 사운드인데 이게 저도 방금 이거 딱 사운드 들으면서 되게 말끔하고 네, 댄디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2020년 10월에 했었던 그 OM 바디의 컷어웨이 그거 그때도 올 마호가니 모델에 비슷한 평가를 했어요. 생긴 게 댄디하네. 아, 맞네. 소개팅 성공 룩. 약간 이런 거죠. 그렇지. 딱, 진짜 깔끔하고 댄디한 느낌. 맞아요. 8.5, 9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프루스도 뭐 믿을 만한 사운드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평가가 좋게 나왔었어요. 블랙우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트릭 쇼크. 근데 나 빈이라고 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네, 평가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우드는 조금 더 여기에 비해서는 살짝 더 임팩트가 좀 강한 느낌이고, 지금 이 사운드는 명음 씨가 방금 계속 치셨던 것처럼 그냥 쫙 깔려있는 사운드. 맞아요. 네, 너무 반주용으로 너무 괜찮네요. 그냥. 스트럼으로는 네. 거의 최적화되어 있는 네. 네, 가성비도 너무 좋고요. 뭐 다른 키 쳐볼게요. 네. 하이에 자글거리는 그런 느낌도 충분히 잘 살아있고요. 그죠? 딱 요런 그런 느낌이 네. 딱 잘 어울리는 너무 좋아요. 기타네요. 스트럼으로.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그런 이게 막 도드라지게 막
엄청 좋다. 뭐 화려하고 뭐. 확 튀는 사운드는 그런 아닌데, 사운드는 아닌데. 네. 진짜로 어디다가 깔아놓기도 좋은 그냥 깔리는, 정말 데일리 네. 사운드.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진짜 안 질리네. 그러니까. 이게 뭐 튀는 게 없어. 예. 네. 딱 그런 사운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어때요? 약간 살짝 둔한 느낌만 조금 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미들도 좀 내리고 미들 살짝 로우도 좀 내리고 살짝 빼고 네. 하이는 살짝만 들게요. 네네. 가보겠습니다. 미들 조금만 더 빼볼까요? 잘 잡히네요. 화려한 톤은 아닌데 네. 깔았을 때 역시나 차분하게 또 딱 네. 네. 깔릴 수 있는 무던하면서. 정말 정말 그냥 쫙 깔리는 그렇죠.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좋냐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통소리가 더 좋기는 한데 네 그래도 앰프 사운드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추격이 맞아요. 가능한 정도의 제가 도 네네네 사운드 메이킹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르페지오는 앰프 사운드가 조금 더 튀어나오네요. 아무래도 주름이 네. 좀 있으니까 좋아요. 이게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정말 반주용이다 이거. 제대로 반주용인데? 이게 뭐랄까 진짜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퀄리티는 좋은. 네. 네. 제가 치는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빡빡 뜯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쳐보기도 하는데 이건 그냥 편하게 이게 쭉 깔리는 그런 좋습니다. 사람이에요.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흑조. 흑조.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흑조.
네, 네 블랙보드입니다. 블랙보드. 어, 네, 블랙보드. 네, 진짜 깔끔하게 똑 떨어지네요. 맞아요. 네, 정말 톤이 되게 안정감 있게 어떤 튀거나 화려하거나 되게 고급스럽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 부족하거나 뭔가 밸런스가 안 맞거나 오기적거리거나 이런 느낌 하나도 없이 진짜 그냥 자기 할 일만 딱 맞아요.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잘 들어봤습니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이거 처음에 저희가 그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거가 약간 그거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 뒤에서 깔아주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진심일 수가 있거든요. 얘는 반주로서 그 뒷배가 딱 붙어있는 예, 이거 이게 진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인자의 진심이라고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2인자의 진심.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어 근데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 질리지 않고 가격도 싸고 만족감도 높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 제일 잘 팔리는 편의점 도시락 같은 느낌이랄까? 아. 네, 24시간 가까이에서 맛있게 싸게 배부르게 그리고 어 그게 정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네, 만족감도 높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일리 기타 이렇게 아, 데일리 기타. 네. 어, 전 두 개를 내는 줄 알았어요. 편의점이랑 편의점 도시락이랑 데일리 기타로. 데일리 기타.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2,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5. 어, 총점 6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총점 69점, 평균 점수 69점. 동점이 나왔네요. 근데 엄청 잘 나왔어요. 네. 이 정도 가격대 지금 거의 70이거든요. 그렇죠. 70점 넘기가 진짜 같은데? 쉽지가 않은 게 저희가 지금 보면은 막 그 100만 원에 가까운 기타들도 70 간 넘고 이래요. 지금 보면은 195만 원짜리도 70을 겨우 넘었고 71, 2 이러고 보통 이제 20만 원대, 30만 원대 이런 기타들은 다 60점대 중반에 머물러 있거든요. 60뭐 네. 5, 68 뭐 어, 이렇게 이런 뭐 얼스 쪽이 되게 가성비가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약간 벽 같은 게 있는데 심지어는 얼스 미니 그 좋은 평가를 받는 얼스 미니조차 70원 못 넘었어요. 네. 68 이렇게 나왔는데 69. 지금 그게 네, 69 거의 70 가까이 갔습니다. 요 가격대에서는 중저가 라인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특성을 봤을 때는 43mm이고 반주용으로 좋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호가니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 좀 담백한 느낌으로 깔리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뭐 최적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어디쇼 올마호가니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블랙우드로 갑니다. 그랜드 오디터리움의 블랙우드 사운드 조금은 더 화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과연 몇 점이 나올지 또 기대하면서 코어 시리즈 뉴 라인업 2022 코어 GA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